안녕하세요. 시아이 영상작소 시아시아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뭘 하나 분해를 했는데요. 뭐이 모양 보면 다 아시겠죠? DJI의 FPV 드론 아바타입니다. 얼마 전에 제주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촬영 테스트를 좀 하려고 그래서 테스트를 좀 했는데 몇번 날려보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아바타 날렸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드론이 다른데 부딪혀서 뭐 충돌 나거나 이런 사고들은 종종 많이 봤는데 드론끼리 부딪혔어요. 드론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맵이 에어인 것 같은데 한 대가 이제 날고 있는 거는 봤었는데 제가 직진으로 이렇게 아바타가 이렇게 날아가는 도중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갖고 부딪혔는데 뭐 에어가 굉장히 작고 가벼운 기체이긴 하지만 아바타가 굉장히 더 작죠. 그래서 단단하긴 하지만 부딪히니까 뭐 맥없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거의 해변에 물가 바닷가에 그냥 추락을 했고 그날 물이 들어오는 때라서 찾지를 못했어요.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. 하지만 이제 고글에 있는 거 위치로 해갖고 파악을 해서 다음날 찾으러 갔거든요. 새벽에 못 가니까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한 25시간 정도 침수돼 있다가 발견을 했는데 뭐 끔찍합니다. 제가 그래서 분해를 해서 이거 살릴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. 잘하면 살릴 수 있겠다. 이거를 뭐 그냥 닦아서 안 되니까 분해를 해서 다 닦아서 다시 재조립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